여러분. 어디 갔지? 네, 여기 좀 아팠는데. 아, 여기 또 버터링 어디 갔지? 아, 이거 소프트 건데. 꽤 부드러운 건데, 이거. 아우, 징하다, 진짜. 아우, 징하다. 아, 아무튼 오늘 홍사장의 첫 출근인데, 아직 반장님 안 오셨나? 아, 인사 연습이나 하고 있어야겠다. 아직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런 마음까지. 예! 일하러 오신 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일하러 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 허리 건드라고 바지 못 입고 왔네. 아, 회복발 하고 왔어요. 아, 누가 공사장에 스냅발을 신고 와요. 그 허리 건드라고, 아, 그것도, 어이, 굉장히 한파한데, 갈목 양말을 급해 보내느라고, 급하게. 여기 패션이 몰라요? 한파한 패션. 아, 주머니도 그러네요. 예. 주머니가 여기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느끼는 사람이죠. 주머니 여기도 있어요. 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냥 급하게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튼, 반장님 안 왔어요? 예, 안 왔어요. 왜 반장님 안 왔다고요? 심판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만해요. 옆에서 보면 보이는 거 아니죠? 아무튼, 반장님 안 왔다고요? 예. 무대에서 등을 보는 사람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네. 우리 반장 엄청 무섭대요. 반장님 진짜 무섭대요. 예, 예. 그래서 얼굴만 봐도 무서운데 지금 안 왔으니까 우리 일단 우리끼리 좀 친해집시다. 좋아요. 저 통성명 할게요. 예, 예. 저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름이? 예. 예. 저는 진짜 진짜 반갑습니다. 아, 이름이 진짜? 예. 너 이름 좀 특이한데? 뭔데요? 안 돼. 네? 이름이? 안 돼. 안 돼? 예. 난 진짜. 진짜. 안 돼.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예. 예. 진짜. 예. 너무 무서운데. 가네, 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이, 뭐, 이렇게 벌벌 떨 필요 없어요. 네. 내가 스티브 잡스에서 책을 읽은 지 10년. 내 아이스크림 입고 다녀요. 제가 지금 공사장 소장으로 됐지. 어머니셨구나. 그렇지. 예. 아무튼 우리 공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 예. 그러니까 오늘 빨리빨리 좀 진행을 부탁 말씀 드리고. 예. 일 끝나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내가 돈 주는 게 또 깔끔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돈 줄 때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항상 이름을 적어요. 예. 깔끔하지. 예. 그러니까 온 목소리 그래. 이 사람부터 저희부터 이름을 불러주세요. 안 돼요. 아, 이름 불러 적게. 안 돼. 한 번만 적을게요. 잘 적으세요. 예. 안 돼. 돈 안 받을 거야? 받아야 돼. 그럼 이름 불러. 안 돼! 아니, 공사 내려 있다니까 빨리 이름 부르라고! 안 돼! 너 혹시 사고 쳤어? 아니요. 수배자야? 아니요. 전과자야? 아니요. 아, 그럼 이름 불러줘. 안 돼! 아니, 장난하지 말고 이름 불러라고, 적게! 안 돼! 너 외국 사람이지? 아, 한국말 못 알아. 아, what's your name? My name is? Yes. No. Yes? No. 미친놈이네, 이거. 네! 네? 돈 받을 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 불러줄 거지? 예! 네. 그럼 이름을 불러주세요. 진짜요? 예, 이름이요. 진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니까 그 돈 주려고 이름 적는다 했잖아. 예, 예. 그치? 예.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말해야지. 적자. 알고 계시면서 내가? 아, 예. 그럼 잠깐만. 예.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집을 나갈 때 엄마 당신한테 뭐라고 해? 진짜 나가니? 그래. 예. 그럴 수 있지. 그럼 동네 사람이 당신 엄마를 무슨 엄마라고 불러? 진짜 엄마다. 엄마가, 엄마가 진짜 엄마지, 가짜 엄마야? 가짜 엄마라고도 그래요? 왜? 동생이 가짜거든요. 동생이 가짜라고? 뭐. 예. 엄마가 진짜인데. 엄마가 진짜가 아니고 내가 진짜지?
이런 사람들 진짜 엄마 이런 거죠. 그래. 나랑 있으면 진짜 엄마. 어. 동생이랑 있으면 가짜 엄마. 아이고. 나랑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가짜 엄마. 굳이 나는다고. 그리고 나랑 동생이랑 돌리고 미녀. 엄마. 저 진짜야 가짜야. 진짜가 나타났다. 가짜 늦게 오네. 말고 막 그래. 가짜가 먼저 왔네. 진짜 먼저인가? 막 이렇게 엄마가 자식 보고 진짜가 나타났다 그랬다고. 예? 둘 다 돈 안 받을 거야? 받아야죠. 답답한 사람들아. 아니 여기다 둘의 이름을 적는다고 했잖아. 예, 예. 여기다 둘의 이름을 적어야 둘이란 걸 내가 진짜 주지. 아니 둘이란 걸 진짜 줘. 진짜 준다고 돈을. 왜 진짜 준다고. 진짜 안 줘? 왜 물로 안 줘요, 너? 진짜 물로 왔는데? 이름부터 할게요. 예. 수고하겠습니다. 어, 내가 잘못 했으니까. 아유, 수고하겠습니다. 예. 어? 뭐예요? 좋은거요? 아, 저거 싹 자빠졌네, 저거. 자빠졌어? 아, 이거 갖다 붙여. 가짜를 써서 그래. 잠깐만 있어, 잉? 제 동생이 몰래 일하러 왔나 본데요? 아무튼, 저 반장님 왜 우리 이름을 안 적는 거예요? 그니까요. 무속인이 저렇게 떨려. 늦었습니다. 아유,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아니, 뭐, 남주 형제, 남자입니다. 남주? 예. 누구예요?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예. 네. 네, 도와주시러 왔는데. 열심히 합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 이름이 됐어라고 해요. 됐어? 네, 됐어. 난 진짜. 아, 이름이 진짜요? 됐어. 됐어. 됐어, 반가워요. 아, 진짜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뭐가요? 제가. 아, 이름이 안 돼. 아, 예, 반갑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예, 예. 됐어, 됐어, 됐어. 예, 화이팅! 아, 예. 싹 잡아주세요. 단장이 써가지고. 예. 아, 그 일도 안 주러 오신다는 분인가? 예. 아, 그 우리 저기 대표님 친분이 있으시다고. 아유, 아니요. 아, 공사 밀려 있으니까. 아니, 친분이 있어도 드릴 거는 드리니까. 그 당연하죠. 예, 걱정 말고 이름 불러줘요. 됐어요.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됐어요. 정말 됐어요? 무엇도 할까요? 어이씨! 그럼 이제 모시라, 박아님. 아, 모시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떨까요? 됐어, 하지 마! 왜 안 해? 하지 말라면서요. 진짜 빨리 모셔 나가야 돼. 늦었어! 얘 어디 갔어? 누가 모셔 왜 막아? 빨리 못 박으라고 해요. 누가? 단장님이? 또 뭐 할까요? 내가 정리해줄게. 당신 모셔 막아. 아, 제가. 당신 바닥 쓸어. 당신 이거 옮겨. 옮겨요? 시키는 거 그래. 어이, 바닥 깨끗한데 안 쓸어도 되겠네? 안 돼, 쓸어. 진짜 빨리 모셔 막아야 된다니까. 진짜. 아이, 뭘 이걸 언제한테 쓸고 있어! 쓸래요? 누가! 반장이네! 아, 야, 너 왜 또 왔어, 이거 바꿔? 빨리 못 박으라며! 누가! 반장님이! 됐어, 나가! 안녕히 계세요! 누가 왜 받아! 네, 나가라고 주세요. 안 돼, 이리 와! 더 불렀어요? 진짜 왜 그래! 나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 진짜, 이씨!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이씨. 아, 혈압이. 아, 힘들어. 나 당신 말인가? 저? 여기 페인트도 싹 다 벗겨야 돼요. 아, 이거요? 아, 근데 이거 새 건데 벗겨요? 그럼 진짜 벗겨야지. 아, 진짜. 대박. 와, 내 몸밖에 안 입는데. 진짜로 벗겨야 돼. 완전 치킨이야. 아니, 이거 잘 안 벗겨지는데요? 어허, 안 돼도 싹 다 벗겨야 된다. 싹 다 벗기면요? 아, 나는 왜 싹 벗겨요? 아유, 정말 입었으니까 됐지. 싹 벗겨요. 이거! 굉장히 큰 맛인데, 이거? 우리 팬티는 벗겨요? 됐어, 벗겨! 공사장 일은 핫! 들어가 힘들어 해도 너무해!